네, 안녕하세요. 현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스태프분들 없이 혼자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뭐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혼자 여행 갈 때 아침에 TV도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단독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거라서 다소 정신이 없고 앵그리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벌써부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올림픽 대교를 타야 되는데 현충원으로 가고 있네요. 어떡하냐. 숙소는 숙소 예약 앱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특가로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을왕리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오면 데이트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언젠간 한번 기타 이렇게 메고 혼자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2023년 작은 꿈을 이루려고 2023년부터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는 게 맞나 이게? 올해는 헤네츠와 바이브를 하신 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게 있는데 생일자 노래를 작년까지는 드렸는데 이제는 흥미롭게 생일 때 그림을 그릴 생각이에요. 그럼 간 김에 영광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1월의 그림도 그려볼 생각이에요. 이게 맞나 이게 가는 게 미쳐버리겠네. 네, 안은 돌아왔어요. 이제 을왕리를 갈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을왕리 다 왔습니다. 뭐 얼마 안 걸리네 서울에서.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을왕리 바다입니다. 짜잔. 우와. 네, 을왕리 앞바다에 왔습니다. 엄청 쌀쌀하고 사람도 은근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좀 걸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요. 그냥 좀 입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좋네요.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바다 오고 이러니까 좋아요. 아, 또 이런 거 느낌, 이런 느낌 있죠? 고대 유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이거 뭐라고 하죠? 앵까? 앵까라고 하죠? 앵까나? 돛이라고 하죠? 돛? 일단은 숙소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추워. 오, 추워. 입질을 하러 가겠습니다. 을왕리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조개구이, 해산물. 그 오락실도 있어요, 여기. 이따가 오락도 하고. 아, 사격장도 있지. 낚시도 있네. 궁금한데? 아, 오늘 즐거울 것 같아. 돈이 없지. 현금이 없구나. 일단 돈 좀 뽑을게요. 돈 뽑고. 뭐, 여긴 뭐야? 좋았어. 사장님, 사격 한번 해도 돼요? 예. 근데 이거 사진 촬영 좀 해도 돼요? 4번 칸에 것만 쏘세요. 야, 아홉 발 다 맞췄는데요? 야, 씨. 몇 발 했는데? 1350점 나왔어요. 1350점이요? 양 나와있네. 양이요? 네. 색깔도 노란 양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잘 맞아서 배고파요. 아, 처음에 너무 백발백중이라서 혼자 너무 신났는데 여기서 혼자 이렇게 촬영하면서 혼자 신나면은 너무 도라이 같을까봐서 일부러 좋은 티를 안 냈어요. 아, 너무 좋아. 네.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너무 잘 맞아갖고. 어쨌든 이 양을 가지고 숙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양과 같이 여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행이네요.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사람은 아니고 양을 얻었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을 호텔입니다. 와, 좋죠?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야, 바다가 보이는 뷰입니다. 여기는 뭐지?
와, 욕조다 욕조. 네, 좋죠. 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씨. 그림을 그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 도구들 다 새거요. 네, 이렇게 오늘 제가 홀로 여행을 왔는데요. 보세요. 일단 여기다 그림도 그리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까지 뭘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 인계동 사장님 아시죠? 인계동 껍데기 사장님. 그 재수 씨가 화가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크릴 그림 그리려면은 어떤 도구가 필요하니까 아,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수 씨가 추천해 주신 것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생 처음으로 아크릴 그림을 그려보고요. 오면은 항상 세팅을 해요. 이런 화장품들도 있고 화장실에 이렇게 칫솔치약도 세팅해 놨고. 아, 무엇보다 여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여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다의 풍경. 일단 이제 트렁크에 있는 기타가 또 날씨가 추우니까 상하기 때문에 빨리 기타 갖고 올게요. 네, 차에서 기타도 갖고 왔습니다. 아, 바로 여기에. 네, 조금 쉬었어요. 와서 좀 기타도 치고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여기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 먹지? 조개구이 같은 건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유랑리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조개구이. 너무 까먹기 귀찮으니까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혼자 삼겹살을 먹는 것도 엄청 낭만 있죠. 아트맨치기도 데리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트맨치기 없는 여행은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니는 여행. 혼자 오니까 이게 그게 문제네. 먹을 거 선택지가 좀 약해지네. 왜냐면은 혼자 막 이런 거 조개찜 같은 거 못 시켜 먹잖아요. 많으니까. 뭐를 먹지 이제? 아, 해물라면도 먹고 싶고. 아, 해물라면 좋아요. 저 그럼 오늘 해물라면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이야, 오늘의 메뉴 조개구이. 좋아요. 저 그럼 오늘 해물라면 싱싱한 조개를 이렇게 듬뿍 주십니다. 식당이라서 좀 조용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다른 손님만 오는데 분이 또 피해를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용히. 와, 고수가 그냥 줄줄 들어가네. 한